특강 이제 오늘은 8강의 3번과 4번 수업을 합니다. 요거는 도표 문제이기 때문에 글 전체 난이도가 높거나 이렇진 않을 거야. 난이도는 낮은 편. 자, 8강의 3번 뭐 도표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 뭐 이런 식의 도표가 있어. 그러니까 도표는 막 자세하게 세세하게 우리가 실제로 파악할 필요는 없죠. 실제 25번 문제를 풀 때는. 자, 1번부터 바로 해석 들어갑니다. 자, the graphs above. 위에 있는 그래프는 요게 주어죠. 근데 이제 그래프들 복수야. 그래서 동사는 show. 일단 복수형 동사 써야 돼. 자, 위에 있는 그래프들은 show 보여줍니다. The survey results를 보여준대. Survey result면은 설문조사의 결과다. 그쵸? Survey가 설문조사. 자, 그럼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랬고 on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오는 그런 뜻이 있죠. about의 뜻이 있습니다. 전치사로. 자, 그럼 무엇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요? 그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할을 지금 간접 의문문이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의주동이라고 how often이 의문사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주어는 미국의 학생들. 얘가 주어인데 뒤에 있는 aged는 너희가 동사가 아니라 이거 pp꼴이다 해서 9세에서 13세까지의 학생들 이렇게 꾸며줘야 돼. 이게 주야. 9세에서 13세의 학생들, 미국의 학생들이. 그 다음 동사는 여기 있네. read, 읽는지. 얼마나 자주 미국의 이 학생들이 읽는지. 근데 중요한 건 for fun이야. 그러니까 재미로, 재미로 책을 읽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사 결과, 그걸 위해 도표들이 보여주고 있대. 자, 그런데 재미로 읽는다 그랬는데 1984년에서 2020년 까지, 그치? From A to B 표현 나와 있네요. A에서 B까지 나와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의주동이라는 간접의문문, 요게 지금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할 하니까 요런 거 어순 정도, 그리고 aged 했던 요거는 pp꼴로서 앞에 있는 학생들을 그냥 꾸며준다. 자, 이걸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1번부터 나옵니다. 1984년에 자, more than half of 9-year-olds 그러니까 more than half니까 이건 절반 이상이다. 그렇죠? 절반보다 더 많은 절반 이상의 9세의 어린이들 9세 학생들이야. 9-year-olds라고 해서 9세 학생들은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대절이라고 말했겠지. 자, 대절의 내용 봅시다. 대절 내용은 they read, 그들이 읽는다, for fun, 재미로 책을 읽는다. 근데 almost every day니까 거의 매일 그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 그 학생들이. 자, but, 그러나, 그러니까 1984년, 저 때는 그랬다는 거야, 그치? 그러나 이제 2020년에는 the proportion, proportion 하는 것이 뭐 비율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비율이 dropped, 떨어졌대요. 근데 to the same level, 똑같은 레벨까지, 똑같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A랑 똑같은 B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죠. The same A, 그리고 as를 씁니다. as B야. 그래서 B와 똑같은 A라고 해서 that과 똑같은 그런 수준까지 떨어졌대. 여기서 되게 중요한 upper point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표시를 해야 돼. 여기 나오는 요 대시요. 우리가 도표 문제 같은 거 볼 때 종종 이렇게 that of 또는 those of 뭐 이렇게 that이나 those라는 대명사 쓸 때 있거든. 이거 언제 쓰더라? 그러니까 앞에 한번 언급됐던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that과 those를 쓴대. 그러니까 that을 썼다는 건 앞에 있던 어떤 단수 명사를 대신하나 봐. 엘리마 이거 뭘 대신하는 대실까? 잘했어. 그렇지. The proportion이란 요 단어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율은 사실 그러니까 이거잖아. 재미로 책을 읽는 그 비율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984년에는 절반 이상, 50% 이상이었어. 그 비율이. 그러나 2020년에는 그 비율이 떨어졌는데 뭐까지 떨어졌냐면 that of 9-year-olds, 9세 학생들의, 9세 9살짜리들의 그 비율만큼이요. 이랬는데 무슨 비율? 관계 대명사절이 이 아이들 꾸며줘. Who said? 이렇게 말했던 9세 아이들이요. 뭐라고 말했죠? 물론 또 대절이라고 말했겠지. 자, 이 아이들은 이런 말을 했어. They read for fun less frequently. 그들은 좀 덜 frequently 하게, 여기 빈번하게 잖아, 그치? 그러니까 책 읽는 빈도가 더 적다라는 뜻이야. less는 더 적은, little의 비교급이잖아. 그러니까 책을 읽는 빈도가 더 적어요. 재미로 읽는, 책을 읽는 빈도가 더 적어요. 라고 대답을 했던 그 9세 아이들의 비율,
하고 똑같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요 that은 지금 the proportion이란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로 중요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그냥 9세 아이들 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비교 대상이 비율이 떨어졌지 아이들이 드랍한 게 아니잖아. 그치?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그 비율이 돼야 돼. 아니면 이거를 복수형 those 같은 걸로 내놓을 수 있어. 땡. 지금은 비율 받아주니까 얘도 단수형으로 쓰기. 그래서 요게 포인트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도표 문제였기 때문에 만약에 도표로 이제 이 문제를 똑같이 낸다면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답이 되게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거 주의해야지. less냐 more이냐 뭐 이런 것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써놓으면 너희가 어 이거 아닌데 하고 도표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할게. 자 2020년에는 봅시다. 2020년에는 the proportion 역시 또 비율 얘가 주어로 나왔어. 9세 아이들의 비율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한 9세 아이들의 비율인지 봅시다. Who said 뒤에 당연히 대시 생략이 됐겠죠. 대절이라고 말한 아이들 근데 they never or hardly ever read 이거는 무슨 답이냐? 전혀 안 읽어요. 혹은 hardly는 거의 안 한다. 얘도 부정이다. 그치? hardly 같은 표현으로는 뭐 있냐? seldom 들어봤죠? rarely 뭐 이런 표현들 거의 안 한다 라는 scarcely 이런 거 있다 다 똑같다. 자 그러면 책을 전혀 혹은 거의 안 읽어요 for fun 그러니까 재미로 그러니까 뭐 숙제 때문에 읽고 이런 거 제외하고 정말 순수하게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재미로 책을 전혀 안 읽거나 거의 안 읽는다 라고 대답을 한 이 아이들 얘들아 이거 괄호 잘 쳐줘야지. 여기까지 관계 대명사절이고 앞에 있는 9세 아이들 꿈일 건데 근데 주어는 9세 아이들이 아니었다. 9세 아이들의 뭐요? proportion이 주어야. 그 비율은 그러니까 동사 봐. was 썼잖아. 요거는 수일치로 9세 아이들이 주어 아니고요. 그 9세 아이들의 비율은 그래서 이것도 was라고 단수형 써야 됩니다. 자, 그 비율은 was at its highest level. 그것의 가장 높은 레벨이었다. And the survey period. 그러면 그 조사 기간 통틀어서 이때가 제일 높은 비율이었다. 그 위에 표를 너희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보면서 보면 되겠지. 자, 그랬고요. 이런 것도 이제 뭐 하이스트인데 뭐 반대말로 막 로웨스트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틀리게 내느라고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너희가 도표를 보고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요. 우리 일일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일부러 안 하려고 쌤이 이렇게 안 보고 있어. 여기 어차피 나와 있잖아. 표현이 똑같이 나와 있어. 좀 덜 자주 읽어요. 이거는 또 almost every day. 이거는 거의 매일 읽어요. 이거는 전혀 안 읽거나 거의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가 세 가지 표가 쭉 나와 있어. 그래서 9세일 때와 13세일 때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그래프가 표시가 돼 있네. 그치? 점선과 까만 선과 조금 두꺼운 점선과 이런 식으로. 자, 계속 봅시다. 자, among 뭐들 사이에서 이 말이죠. among 하는 거는 뭐뭐 가운데서. 근데 13살짜리 아이들 가운데서 그랬는데 surveyed. 이거는 너희가 PP라고 표현을 해야죠. 조사했습니다. 아니야. 조사된 13세 아이들이야. 그래서 PP 꼴인 surveyed를 쓴 거라고요. 자, 그래서 2020년에 조사가 된 13세 아이들 가운데서 주어는 어디 있어요? 얘가 주어다. 17% 얘가 주어라고요. 앞에 거는 among 그래서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였잖아. 아직 주어가 안 나왔죠. 그지? 자, 2020년에 설문에 참여했던, 즉 설문된 13세 아이들 가운데 17% 아이들이 주어네요. 17%가 said, 이렇게 말했대. 물론 대절이라고 말했겠지. 뭐라고 말했죠? 17% 아이들이 they read, 그리 읽는다 for fun, 재미로. 근데 almost every day니까 거의 매일 읽는다 라고 답을 했고요. 요거는 또 upper point 함께 나오네요. 콤마를 찍었기 때문에 뒤에는 it 아니라 which라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 and 같은 게 있었더라면 우리는 it이라고 제대로 썼을 거야. 그지? 그런데 그것은 was less than half 절반보다 더 낮아요. 그치? 절반보다 더 적어요. 절반 이하예요. 이런데 less than half 뭐의 절반이야라고요? The percentage, 이 퍼센티지요. 무슨 퍼센티지요? Who said this? 이것을 말했던, 근데 1984년에 이것을 말했던. 여기서 이것은 뭔데요? 이 말은 뭔데요? 이렇게 말했던 아이들이지. 요대절이요, 그치? 재미로 거의 매일 책을 읽어요. 라는
이거를 말했던, 그러니까 84년도에 이 답을 했던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의 퍼센티지의 절반보다 더 적어요. 17%라는 것이. 그러니까 위에서 또 표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도표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 더 적어요인지 더 많아요인지 뭐 이런 것들을 틀리게 내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아, 요 내용이요. 이렇게 같은 색깔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20년에 그리고 너희들 계속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라는 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 년도에 라고 하면은 우리는 명백한 과거 시점이라 과거 시제만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거를 쓰면 안 되는 상황들이야. 인 몇 년도에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했다 뭐 했다 그냥 과거 시제. 그러니까 have said 뭐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린다고요. 됐니? 자, 그럼 2020년에 약 3 in 10 students, 이게 몇 명의 학생이라는 뜻이야? 10 안에서 3, 10분의 3이야. 그지? 그러니까 약 30%의 학생들은 이런 뜻입니다. 자, 약 30%의 학생들, 근데 in this age group이니까 이 나이대 그룹에 약 30%의 학생들이 주어고요. 학생들은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역시 또 대절이라고 말했겠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They never or hardly ever read for fun. 그들은 전혀 혹은 거의 재미로 책을 읽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런 거는 너희가 동격의 콤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뒤에 나오는 an increase, 명사 한 개, 끝. 그리고 이것은 증가입니다야. 그래서 아니면 콤마 뒤에 그리고 이것은 증가입니다니까 which is 정도가 생략됐다 이렇게 봐도 돼. 콤마를 찍었기 때문에 it is는 안 되겠죠. 난 it is 쓰고 싶은데 아니 그럼 and 쓰면 되지. and 쓰고 it is 뭐 이렇게는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이것은 증가입니다. 근데 21%포인트의 증가입니다. 뒤에 나오는 compared 동사 아니야. pp야. 우리 compared to 이렇게 쓰죠. 땡땡과 비교하여라는 PPI에는 1984년과 비교하여 이것은 21%포인트의 향상, 증가입니다. 숫자 너희가 계산 더하기 빼기 해봐라.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자, 2020년에 the share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물론 뭐 공유, 또는 몫이야. 이만큼 요게 내 몫이야 할 때 몫이거든. 그래서 얘도 지금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몫이라는 의미에서 비율로 해석하면 돼, 너희가. 그러니까 13살 아이들의 비율은 그랬는데 요거 뭐 한 아이들이죠? 또 리포트를 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보고를 했어. 뭐라고? Reading for fun을 less frequently. 자, 보고하다의 목적어로는 동명사 reading 썼거든. 읽은 것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재미로 책을 읽은 것을 근데 덜 frequently 하게 읽는다라고 대답한 아이들, 쉽게 말해서. 자, 이 13살 아이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의 비율은, 그러니까 주어는 요 비율이니까요. the share이니까 너희가 동사는 was 써야지. were 아니다, 그지? 자, 그럼 이 아이들의 비율은 12 percentage points lower, 12%포인트가 더 낮았어요. than 뭐보다요? 이거 중요한 건지 이제 감이 오냐? 뒤에 that of 할 때 이런 that이요. 앞에 나왔던 명사의 반복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that 쓴다 그랬지. 그럼 이 that은 뭘까요? 여기서는 the share, 그치? 비율이라는 the share, 그걸 받아주는 that이야. 그러니까 less frequently 하게 재미로 책을 읽는다라고 대답한 13세 아이들의 비율은 9세 아이들의 그 비율보다는 12%포인트가 더 낮았어요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that, the share 받아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형 써야 되고 복수형 those 같은 거 쓰면 안 되고요. 이거 that of 빼버려도 안 되죠. 지금 주어는 13세 아이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9세 아이들이 아니라 9세 아이들의 그 비율 해야 돼서. 그래서 that 쓴 거 중요해. 이거 두 번이나 나왔어 지금. 요런 that 앞에 있던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that. 아까는 percentage였나? 여기도 별표 달아줬네. 그치? 요 that proportion 받아줬구나. proportion을 받아주는 that. 얘도 더 share 받아주는 that. 자, 그런데 요런 표현이 나와. 9세 아이들의 counterpart. counterpart라는 거는 이거에 상응하는 것. 이거랑 같은 거, 이 말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으면 거기 뭐, 거기서도 그 나라의 제일 높은
뭐 대통령 없는 나라면은 뭐 수상이나 총리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게 카운터 파트너잖아.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면 그 나라에 또그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카운터 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정상회담하고 이러거든. 자, 카운터 파트는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카운터 파트라 하면 이거지 뭐. Less frequently 하게 재미로 책을 읽어요. 라는 바로 그 애들. 네, 9세의 그 아이들의 비율.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더니 13세의 그 아이들의 비율이 12%포인트가 더 낮았어요. 물론 너희 이런 것도 주의해라. 위에 거 보니까 더 낮았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반대로 막 higher 뭐 이렇게 나오겠지. 더 높았어요. 이러면 이제 땡이잖아.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됐고요. 이제 4번 볼게. 4번도 도표가 얘는 뭐 막대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있어.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or 랩탑 컴퓨터, 컴퓨터가 있고 태블릿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의 기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른들 퍼센티지 나이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upper income, middle income, lower income 이거는 소득 수준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표 자체가 방금 위에서 봤던 얘도 그랬고 그렇잖아. 하나의 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항목으로 같은 나이 또래 이렇게 표현해서 비교를 막 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표를 가진 그 두 문제를 아마 고르신 것 같네, 쌤이. 자, 그래서 4번도 표가 단순히 나이별로만 된 게 아니라 또 소득별로도 이렇게 돼 있다. 이 기기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기기를 사용하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온라인 쇼핑에서 과연 이 기기들 중에 뭘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을 했는가요?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 특히 소득별로도 나와 있어. 그래서 잘 봐야 돼. 자, 위에 그래프는 shows. 보여줍니다. 이번엔 그래프 단수형이라서 shows라고 단수형 동사를 썼구나. 뭘 보여주냐 하면 그냥 the devices. 기기들을 보여줍니다야. 뭐 대절을 보여주고 이게 아니었어. 그냥 기기들이 목적어고요. 대신에 그 기기들을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US adults가 사용했던 기기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성인들이 사용한 기기들. 자, 그런데 사용했는데 for 뭘 위해서 사용했다. 그들의 온라인 쇼핑을 위해서 그것도 이제 2022년에 사용한 그런 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 세 가지로 나눠서 그지? 자, 그런데 뒤에 includ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cluding 하면 뭐뭐를 포함하여 이 말이죠. 뭘 포함해서요? distribution도 포함해서요. distribution은 분포, 나눠주는 거, 배포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무엇의 분포요? for each device, 그 각각의 device, 근데 by age와 income, 두 가지 기준이 나오네. 나이와 income이 바로 소득이잖아. 수입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이와 소득, 이거에 따른, 됐어요? 이거에 따른 기기별 분포. 근데 여기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each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뒤에 device를 복수형 쓰면 안 되는 거 주의해야지. 단수 명사로 each 뒤에는 써야 되고요. 그래서 devices라고 써버리면 땡. 그치? 그러니까 위에 도표가 보여주는 거는 연령과 소득에 따른 각 그 기기별 분포 요거를 포함해서 어쨌든 2022년에 미국 성인이 온라인 쇼핑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기기들을 보여줍니다야. 자, 2022년에 smartphones were the most preferred. 스마트폰이 가장 preferred 되는 메소드였대. 얘들아, preferred라고 써야 되겠다. 왜? 이거 원래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라는 타동사야. 근데 얘가 뭘 꾸며요? 뒤에 있는 방법을 꾸며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호되는 방법이잖아. 방법이 뭐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그 방법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PP를 썼고요. 근데 선호되는 방법, 그런데 뭐 하는 방법? Of online shopping. 온라인 쇼핑을 위한 방법. 그것도 for most Americans니까 가장 많은 미국인들 이렇게 되겠지, 그치? 혹은 뭐 대부분의 미국인들 해도 되겠지. 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이게 바로 most preferred, 가장 선호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반대로 제일 적게라는 리스트 같은 말로 이렇게 내놓으면 이제 우리가 틀린 거 위에 표를 보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with around three quarters saying 요거는 표시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upper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더라니까. 얘 뭔지 알아보겠어? with 분사 구문. 그렇지. 그러니까 with 뒤에 목적어는 around three quarters고 그 뒤에 봐 saying 이라고 분사 썼잖아. 이게 일명 with 분사 구문이야. 그러면은 약 three quarters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야지. with 분사구문.
이거는 saying 써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say의 목적어가 그 뒤에 나오는 대절이야. 얘네들이 대절이라고 말하면서 얘네들은 대절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인데 얘네들 일단 누구냐? Around three quarters는 뭐죠? Around나 about은 숫자 앞에 있을 땐 대략이야. 대략 three는 셋인데 quarter는 4분의 1인데 그래서 4분의 3이요. 그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three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fourth. 그치? 똑같다. 4분의 3이라는 표현인데 너희 fourth 뒤에 s 붙이는 것도 주의해라. three니까요. quarters 하듯이. 그래서 대략 4분의 3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다? They used, 그들이 사용했다. 스마트폰을 온라인 purchase가 구매죠. 온라인 구매를 위해, 온라인 쇼핑을 위해서 한 4분의 3 정도는 스마트폰을 썼다라고 말했대. with 분사 구문이 있었다 지금. 그래서 요 saying 분사 구문이야. 요 ing는. 자, 4분의 3이라는 표현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자. In comparison 나왔다. 이거는 비교하여니까 이에 비해서 이 말이야. 비교하여. 비교. 이에 비해서 69%는 얘가 그냥 주어죠. report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대. using 사용한다 라고 보고를 했대. report의 목적으로 동명사 지금 앞에서도 나왔었고 자 그럼 사용한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데스크탑이나 랩탑 컴퓨터를 곧 나와 있었잖아. 그치? 스마트폰 옆에 두 번째 기기였어. 어쨌든 컴퓨터를 사용한다. 데스크탑이든 뭐 랩탑이든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온라인 쇼핑을 위해서 이렇게 69%가 대답을 했고요.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에잖아. 반면에 오직 28%만이 이렇게 말을 했대. 뭐 했다고? 태블릿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한 애들은 28%였대. 자, the use of smartphones. use가 지금 주어죠. 사용이라는 주어야. 명사야. 자, 스마트폰의 사용은 온라인 쇼핑을 위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주어니까 단수 취급. was more common. 더 흔했습니다. among adults. 성인들 사이에서 그랬는데 뒤에 나이가 나와. under 50 years old니까 50세 이하의 성인들에서. 이것이 더 많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틀리게 내려면은 반대말로 less 같이 내놓겠지 뭐, 그지? 아 그런데 특히 with 또 나왔다. 얘도 이제 먼저 알아보겠죠. with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with를 하고 목적어는 92%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저기 뒤에 reporting 너희가 요 ing에 딱 표시를 해서 얘도 with 분사 구문이구나. 그러니까 with 분사 구문은 그냥 이러면 돼. 여기에 있는 with의 목적어라고 할게. 이 목적어가 ing를 하면서 한 채로 주로 해서 그렇게 돼. 뭐뭐 한 채, 뭐뭐 하면서 아니면 아 그리고 뭐뭐 했다 이래도 돼. 자 특히 92% 근데 those들 중에 92% 그랬고 those는 우리 뭐 그냥 사람들 여기서는 adults 정도의 의미인 거지 그치? 사람들인데 얘도 그럼 pp잖아.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요 사람들 꾸며줘. 이거 어떤 사람들이냐? 30세에서 49세의 사람들 의 92%야. 그러니까 이 92%는 reporting that 대절이라고 보고를 했대. 뭐라고 응답을 했냐? They shopped online shopping online using a smartphone. 그들은 shopped 합니다. 온라인 구매를 합니다. 근데 using 뭐 이런 것도 사실 분사 구문이다. 사용하여 이러면 되잖아. 뭘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shopped 했다. 온라인 구매를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다. 92%가 됐죠. 그래서 with 분사구문 지금 두 번 나왔어. 이런 것도 분사구문으로 그래 이용하여 이러면 돼. 자, meanwhile 요거는 한편 이야기 또 넘어가는 거야. 한편 when it comes to 많이 보던 표현이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하여 그치 뭐뭐에 관한 한 이거잖아. 자 한편 뭐에 관한 한 age differences 그러니까 나이 차이다 그쵸 in online shopping 온라인 쇼핑에서 using 사용하는 근데 태블릿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나이 차이에 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 됐나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using 태블릿을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 요거를 이렇게 꾸며주는 ing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태블릿을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 이거의 어떤 연령별 차이 이 차이들 아 그런데 those aged 18세에서 29세의 나이에 잘 잘라줘야 됩니다. 18세에 29세의 나이에 그 도우즈들 그 사람들이죠. 도우즈는 어쨌든 요 주어가 도우즈니까 동사는 또 were 써야지 수일치 was 아님. 자 그럼 이것에 관한 한 우리 이번에는 지금 태블릿 아 태블릿이 아니고 참 맞네 태블릿을 사용한 사람들을 보고 있다. 자 이것에 관한 한 그럼 18에서 29세의 사람들이 were more likely to use a tablet 태블릿을 더 쓸 것 같았다. 더 쓰는 가능성, 경향성이 있었다. Be likely to잖아.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는 가능성 있다. 근데 여기에 more 붙었어. 더 많이 그렇더라. 태블릿을 많이 쓰더라 이 말이네. 온라인 쇼핑에서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More 그러니까 뒤에 then이 나오지. 누구보다는요? those들보다는요. 이 those들도 뒤에 aged 하는 pp가 꾸며줘. 즉 30세 혹은 그 이상, 즉 30세 이상의 사람들보다는 18에서 29세의 사람들이 지금은 주어가 도즈가 주어지 사람들이 주어야 그러니까 비교 대상도 그냥 도즈가 끝이다. 그치? 이 사람들의 비율은 이런 거 아니었어. 주어가 그냥 도즈들 18에서 29세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비교 대상도 된 뒤에 그냥 도즈들이었어. 30세 이상의 사람들보다는 저 좀 그래도 29세 미만의 저 사람들이 태블릿을 더 이용하는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거잖아. 그래서 저런 more를 또 틀리게 내려면은 반대로 less라고 내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잘 보고 그러니까 젊을수록 태블릿으로 온라인 쇼핑도 하는 비율이 나이든 사람들보단 더 많더라. 나이든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 같은 거를 더 많이 쓰는데. 자, 그다음 device types for online shopping 주어는 이거야. 디바이스 타입이요. 자, 온라인 쇼핑을 위한 기기의 형태들은 얘가 주어고요. 또한 various입니다. 동사로 vary 무슨 뜻이더라? 다르다죠. 원형이 왜 이렇게 생겼잖아. 다르다. 그거의 과거형이야. 달랐습니다. 그 기기의 유형들이 달랐는데 by 뭐에 따라서 달랐다고요? household income.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다. 그 가구당 소득, 가구의 소득. 이거에 따라서 다르더래. 자, with those, 이 사람들이야. 이 those는 계속해서 사람들이다. 그런데 with higher incomes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얘들아, with 분사구문이라는 게 with를 쓰고 with의 목적어 명사를 쓰고 그 뒤에 ing나 pp라는 분사를 써야 되는데 얘는 근데 분사가 안 보이지. 어떻게 된 걸까? 분사는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그러면 이 those들이 이 명사인 거 알겠어. with의 목적어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more likely. 얘들아 likely는 형용사다 알고 있냐? 뭐뭐 할 것 같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야. 그냥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도 써. with 분사구문인데 분사 없이 with를 쓰고 목적어인 명사를 쓰고 이런 형용사 때에 따라서는 부사 같은 애들 부사구 이런 애들이 오기도 해. 그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 여기 굳이 따지자면 여기 빙 정도가 생략이 됐겠지. 분사구문인데 빙은 항상 분사구문에서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빙까지 날아가니까 그냥 형용사가 이렇게 바로 붙었네 이렇게 봐도 돼. 자 그러면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럴 경향성이 있더래. More likely to 더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더라. 뭘 사용해요? Each device를 그 각각의 기기들을 for online purchases 그 온라인 쇼핑을 위한 기기 한마디로 소득이 높을수록 그 각각의 기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더 높더라. 소득 높은 집안이 소득 낮은 집안보다는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컴퓨터를 이용한 그 온라인 쇼핑하는 그 비율들이 더 높더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 위에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마지막에는 이제 내용 틀리게 하려면은 요 more를 뭐라고 되겠니? 반대말인 less. 좀 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던데요. 이러면 땡. 소득이 높을수록 더 그런 기기들을 많이 쓰더라. 온라인 쇼핑에서. 됐죠? 여기도 마지막에 each는 너희가 표시를 한 게 each라서 뒤에는 device를 단수형으로 써야 된다. devices 이러면 땡.
each 뒤에는 단수명사 됐죠?